이게 우리가 평생 하루에 수천 번을 삼키는 동작으로 하죠. 계속 혀는 뒤로 갑니다. 뒤로 아래로 떨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잘 때도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기도가 꽉 막혀버리는 거죠. 그래서 얘를 단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요 탱탱볼, 탄성볼을 만드는 거예요. 자, 혀뿌리 쪽을 들어서 여기를 꾹 누르는 거예요.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누르는 거 하고 이 탄력 있는 탄성볼을 누르는 거, 이 탄성볼을 누르는 거 하고는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이 운동법은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길게 10초 누르고 떼고 짧게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혀 운동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혀가 뻐근하다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혀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정도 강한 압력으로 이 운동을 하면 약 한 달이면 혀에 힘이 짱짱하게 느껴질 거예요. 그리고 혀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고 더불어 기도가 그만큼 확보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해줘야 되는 운동, 즉 우리는 계속 평생 동안 삼킬 거이기 때문에 삼키는 거에 반대 운동을 해주는 것으로서 이 운동기구 TSG 이 기구는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.